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4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부분이에요. 체계. 어느 조직이든 조직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누구만, 특정 그 사고 책임을 일으킨 그 사람만 처벌하고 징계한다고 해서 조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기업의 제도와 문화는 바뀔 수 없듯이 사람 안전 보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계예요, 체계. 요즘 우리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명 처벌하고 이게 그렇게 중심이 안 돼요. 그렇게 처벌해봐야 또 같은 재해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체계를 그 사업장에 맞게끔 제대로 가동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체계가 실제 사고 난데 가보면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이지만 어떨 때 작동되냐면은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수습을 대책 세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게 갑자기 작동이 돼요, 이게. 갑자기 없던 안전관리자 나오고 갑자기 없던 관리감독자가 네가 이제 관리감독자 그때 네가 관리감독 행보를 했어 하고 쫙 체계 구성이 다 되고 비상근로망 다 짜지고 안전사고 예방할 때 이런 체계가 가동돼야 되는데 사고 난 이후에 이제 갑자기 가동하면 뭐 하냐고 이게. 그 대응 체계죠, 대응 체계. 사고 대응 체계. 뭐 방송에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하고 노동부 넣으면 어떻게 하고 이 체계는 엄청 잘 빨리 짜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진짜 사전에 저 체계가 제도만 굴러가도 아까 말했던 재래형 사고 있잖아요. 끼임, 추락, 뭐 낙하, 비례 이런 재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일상적으로.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체계 시스템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하려는 타워크레인 사고예요. 그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타워크레인 하나 설치해 체할 때는 그 법령에서도 크레인 설치해 체부터 운영 관리 다 주체별 역할이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게 법도 착착착 굴러가야지 저게 저는 어차피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기계인데 그 체계조차 가동 안 되면은 엄청나게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저는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타워크레인만 가지고도 17명이 그한 해만 사망한 거죠. 체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라인 스텝 조직 유행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첫 번째는 사업주가 지켜야 돼요. 다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데 사업주가 모든 걸다 따라다니면서 관리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비밀 안 나오는 거. 관리 안전 책임자한테 총괄 관리를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대 맡은 사람이에요. 공장 같으면 공장장이겠죠. 건설 현장이면 원청 소장이겠죠. 관리 책임자 밑에 이제 관리 감독자예요. 실제 근로자 작업 지휘 명령한 사람. 그 사람이 작업 반장 되잖아요. 그죠? 쉽게 현장 같은 경우는. 작업 반장 같은 사람들이 다 관리 감독자하고 제일 밑에 관리자가 있어요. 그럼 산업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체계가 제일 잘 굴러가야 돼요. 특히 관리 감독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총괄 책임지는 이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사고 예방한 이 사람들이 제일 재해에 근접해서 있잖아요. 그죠? 발생할 수 있는 근접한 곳에서 근로자를 갖다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안전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안전 관리 감독만 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이 사람들이 선임이 안돼 있거나 자기 일 하기 바빠요. 그러면 전혀 관리 감독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안전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보건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스텝이에요, 스텝. 실상 법상 책임은 이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법과 모든 책임 처벌하게 되면 사업주 이두 분이 제일 많이 처벌돼요. 특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처벌되죠. 하청 있으면 하청 안전관리 책임자. 하청 현장 소장이 제일 많이. 사내 하도급이면 사내 도급 사업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처벌되죠. 딱그 선에서 처벌되고. 원래는 도급이면 여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법 체계가 그렇게 잘안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 라인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잘 하게끔 지도, 조언, 보좌해 주는 게 중심 스텝이에요, 스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법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고나면 안전관리자를 처벌하, 안전, 한때는 처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스텝 보고 자꾸 책임지라면 스텝을 조언하는 사람이 아무 결정 권한은 이 사람이 다 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어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을 바꾸거나 뭐 집행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처벌 안 해요. 그 처벌은 이쪽 다 하죠. 이쪽. 관리 감독자도 좀 억울하죠. 자기도 하나의 근로자일 뿐이고 자기 역할 다 할 뿐인데 자기도 바쁜데 관리 감독 못했다고 해서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거의 이쪽이 다 처벌하거나 이제 법이 강화되면은 이 사람들도 뭐 안전 관리만 하겠어요. 다른 공사 다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느슨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사업주예요. 사업주.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마인드, 안전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사고는 안 줄어들어요. 외국 기업일수록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무거워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쪼매난 가게 요식업 창업하려도 사업주 교육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주 교육이 우리나라는 많이 빠져있어요. 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많은데 안전보건관리위원회는 노조가 참여하는 위원회예요. 여기는 이 사업장에서 중요한 재반 안전보건 관련된 사항에다 다 의결을 하는 기구예요. 의결. 근데 여기서 노동조합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한 거죠. 뭘 의결해야 될지, 뭘 논의해야 될지, 사업주도 회의하자고 안 하고, 법에서는 다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노동부 신고도 보면 다 회의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노조 간부에 대해서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기업도 없고,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회의가 열렸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엉망으로 신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도급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직속 자기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다 책임을 지라고 총괄 관리 책임자를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법 관리 체계가. 그래서 이 체계가 원활하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 있어요. 이게 법에서. 저게 평상시에 잘 굴러가면은 정말 재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의 건강 보건까지도 많이 이게 줄일 수 있어요. 사고를 갖다가.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주의 안전 보건 관리업을 총괄하는 자, 보통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행정소장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 지금은 법상 상시 100인 이상 이것도 자꾸 낮아져야 되죠. 아주 근데 아주 유해 위험업종들이 있어요. 뭐 조선업이나 그죠? 뭐 광물캐는 그런 광업이나 이런 쪽은 50인 이상이라도 선임하게 돼 있는데 일반 사업장은 다 100인 이상이에요. 저런 업종, 토사석 목재, 나무 제조, 화학 물질, 제조업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1차 금속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제조업은 거의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조업은 50인 이상 반드시 선임하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무, 쭉 보면 많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변경하고, 근로자들 안전보건 교육시켜야 되고, 작업 환경 점검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 진단 책임지고, 재해가 나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통계 기록 보존 유지하고 안전보건 관련된 장치나 보호구 구입 시 이게 적격품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법상 중요한 것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형 사고 나면 얘 먼저 처벌해요. 무조건 얘는 100% 걸리니까. 아, 얘 됐다.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엄청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분이 자기 역할 잘 해줄게끔 사용주가 그런 권한과 지위와 재원을 줘야 이 사람도 그 역할을 하는데 현장 가면 그게 뭐 힘들죠. 이렇게 잘 총괄 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도급이 되어지는 경우 또 상시 100인 이상 주로 원청 현장 소장 원청 공장장 이런 분들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역할 작업 중지 위험한 작업이나 뭔가 사고 날것 같으면 작업 중지
또는 재계에 이런 걸 영향할 수 있고, 도급 사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도급 근로자들 안전하게 건강에 이상 없게끔 조치할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공사 예산에 몇 프로를 갖다가 반드시 안전보건에 쓰라고 법에 정해놨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거. 안전인증, 국가에서 휴해 위험 기구 같은 경우 다 안전인증을 받게끔 돼 있어요. 아무 기계나 부대 공장에 못 들어와요.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써야 되는데, 뭐 비싸니까 막 B급, C급 들어다 보면 그게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자율로 안전 확인. 국가에서 안전인증 아닌 기계는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로 안전 확인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 기계기구 사용했는지, 위험성 평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걸 했는지, 이런 걸 총괄관리 책임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전문가죠. 안전관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상시로 30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만 전담하도록, 다른 업무 안 하고 전담관리자 등록돼 있어요. 역할 다 보세요. 저게 보좌 및 조언 지도, 보좌 및 조언 지도 다 있죠. 다 앞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다 보좌 및 조언 지도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직접 책임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는 노조가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노조 안전담당자하고는 제일 둘이 친해야 되겠죠. 노조 안전담당자하고 회사에서 선임한 안전담당자하고,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장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노조 안전담당자는 노동조합 회의 시간에 그걸 보고하고, 이분은 뭐 자기 회사 조직 라인 속에서 그걸 보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건관리자, 그러니까 보건 쪽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관리감독자, 이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작업 판정 같은 거예요. 생산과 직결돼서 직접 부하 직원을 지휘명령하는 사람들. 자, 볼까요? 기기기구 어떤 설비 안전보건 점검 이상 유무. 말은 단순한데 저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작업하기 전에 기계 상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이 사람한테 있어요. 대부분 기계 상태가 고장이나 낡거나 방호 조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1차 책임 누구? 이 사람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 엄청 중요한 걸 자기가 맡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할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작업하기 전에 저걸 할수 있는. 다 같이 들어가서 몇 시부터 작업하면 자기도 뭐막 정신없는데 이거 언제 점검하냐고, 이걸.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최소한 30분 전에 먼저 투입돼서 먼저 다 점검하고, 끝나고 나면 다그 기계가 정상,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지 다 세팅하고 확인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내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 근무 시간이 필요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되겠죠. 이런 게 기본적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이야기란 거죠, 이게. 근로자의 작업복 보고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그래서 사고 나면 무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 우리는 보고 다 제공했는데 근로자가 안 찼어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착용 지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회사의 관리 감독자가 그 역할 아무것도 안 했어 한 말과 똑같은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고 근로자가 안전만 안 찼다고. 딱 우리가 재조사 가면은 근설현장은 무조건 근설현장 소장이 하는 말이, 안전모를 안 써가지고 그것만 썼어도 안 다쳤을 건데. 정말 한심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 관리 감독자 그거 뭐 했냐? 안전모 안 쓰고 일할 동안. 응? 관리 감독자가 잘못된 거거든, 이거는. 그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즉각 상급자한테 재해가 발생하면은 바로 보고하고 근로자 먼저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 저게 단순한 것 같죠? 저게 저걸로 인해서 아까 넘어짐, 뭐 협착기, 뭐 낙하비대, 저런 데서 다 발생하거든. 작업장 통로에 다 적체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작업 반장이 다 관리 확인해야 되는데, 저 사고 나면 다 관리 감독자가 1차 처벌, 2차 처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분에 대한 그런 시간과 교육과 역할을 해주게끔, 기업이 그런 안전보건 체계가 관리가 돼 있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이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법이 도입된 거예요.
다 아까 말했듯이 외유형업종은 50인 이상, 일반 사업장은 100인 이상이니까 그 밑에 50인 이하가 막 펑펑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제가 아까 50인 미만에서 제휴율 70%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이제 그런 사업장도 투기했끔 20인 이상 30인 미만도 2019년 9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이 사람들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런 사람을 두기 힘들면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이 역할을 하게끔 이제 국가가 이제 지금까지 50인 미만 거의 포기했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행정력이 저까지 한번 자, 저기 들어가는 순간 아마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엄청 바빠질 거예요. 근로감독관이 미치잖아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1인만 이상만 돼도 다 근로기준법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민원이 항상 폭주해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과도사나 자살 이런 게 제일 많, 우울증 제일 많은 게 근로감독관인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은 근로감독관 중에 이제 사업안전 예방과가 있어요. 거기도 다 근로감독관이면서 사업안전 예방과가 이제 죽어날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모든 직종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진짜 유해한 업종 제조업 제조업 무조건 유해하다고 봐야 돼요. 유해 위험 업종 임업 하수 폐수 뭐 분뇨 처리 폐기물 수입 뭐 환경 정화 보건업 이런 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둬야 되고 제조업은 반드시 내년부터 20인 이상이면 무조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책임이 아니고 지도 조언 해주는 역할이에요.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건설업은 위탁이 안 돼요. 워낙 재해가 심각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제조업은 위탁이 되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용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안 두고 위탁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또 심각한 좀 문제죠. 위탁 계약을 누구랑 해요? 위탁업체가. 저거 딱 국가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위탁기관이. 다 개인 회사다 말이죠. 이게. 민간 회사다 말이죠. 그러면 사업주하고 위탁계약을 하면 돈은 사업주가 주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들면 위탁계약 해지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제 위탁을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가반경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반경 측정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대부분 외부 위탁기관이 와서 다 하잖아요. 법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 위탁해도 되거든요. 근데 위탁기관이 다 계약 관계니까 거기서 또 엄청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위탁했으면 이걸 관리 감독 하지만 이 저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 누가 감시해야 돼요? 다 여러분들 역할, 노동조합이.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는 모습인데 대기업은 해요. 대기업은 이제 큰 대기업 노조들은 다 웬만하면 다 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업무 설치하고 위해 위험 업종 50인 이상 업무 설치로 되어 있어요. 근로자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은 누가 참석하냐면은 근로자 대표,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 위원장,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 누구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노조 안전 담당자에서 노조 안전 담당자 또는 산재 담당자는 산재 담당자가 참석하면 되겠죠.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 외에 사업자가 추천한 자 한 10명으로 이렇게 양쪽 다 10명씩 구성해서 하면 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있고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열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열리도 돼 있어요. 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저 위원으로서 상당한 활동했다고 불이익 줄 수 없어요. 인사상의 불이익이든 뭐 경제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서 딱 보장해놨어요. 그럼 우리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누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그분들이 선임하더라도 분야를 쪼개면 좋아요. 너는 안전, 너는 보건, 안전에서 너는 이런 뭐 위험 장소에 대해서, 너는 위험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역할을 분담을 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냥 쭉 열명 해가지고 뭐 아무 역할 분담 없이 쭉 들어가면 그냥 깊이는 얘기 안 되겠죠. 우리 근로자 위원들도 파트별로 다 쪼개서
난 이쪽 쪼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안전보건위원회 업무, 하여튼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중요한 업무는 돼야 돼요. 예방에 관련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가 작성하지만 아까 근로자 대표의 의견 확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걸 변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전보건 교육, 작업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된 사항들. 이거 외에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은 다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안전보건관리규정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자기 사업장에 맡길 거면 다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만드는 거 없지 않아요. 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가면은 각 해당 업종에 관련된 안전 관련 지침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당장 우리 사업장에서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장 적용하고 최근에 많이 재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규정에 담고 최소한 근로자의 어떤 큰 사고가 안 나게끔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무슨 담을 줄게끔 규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 만들고 게시하고 근로자한테 고지해주고 교육시키고. 이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준수 의무가 있어요. 이 규정을 다 따야 되는 거죠.